신의 번호 남번이요 제자 번호 갖고 오시다 1월 성신의 옥황상제님들 내리소서. 김희생입니다. 43살에 11월하고 8일생입니다. 김시기주입니다. 임수생입니다. 40입니다. 4월하고 26일생입니다. 김시대주입니다. 양력생일이래요 둘 다. 할머니 사는 곳은 옥곡동이랍니다. 이 가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른 공수를 내립시다. 이 양반이 지금 신랑이 아니다 그러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러네. 혼인신고를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꽃꽂이별을 안 했다. 근데 같이는 산다. 그 결혼식은 올리고. 이 가정에 자손이 있어라 했다. 자손? 응. 자손이 있어라 했어. 도련님? 도련님 애기? 애기. 네, 도련님 애기. 도련님 애기? 도련님 애기 말고. 그럼 있는데요? 너희 사이에 라고 나, 너희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은 지금 너희 신랑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꽃꽂이별을 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양반은 네 신랑이 아니야. 그리고 이 지금 김씨에 지금 당신 말이야 당신 밑으로 자손이 있어서 했단 말이야. 무슨 얘긴 줄 알아요? 뱃속에 아가야가 있었어야 됐었다고.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니거든? 내가 지금 엄마 사주를 보고 지금 네 동생이군, 동생이지? 어? 동생 사주를 보더라도 너희 집에 신가물, 액가물 개박살나게 많거든? 뭔 얘긴 줄 알아? 너 일부종사 못해. 일부종사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답을 해야지. 무슨 뜻이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무슨 너는 신랑이 없어라 했어. 그러니 이별 수 들었고 네. 그치? 그리고 어차피 이 남자하고 살아갈 수 없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원래 사는 거는 다 재미없는데 이 양반하고 이 양반 할머니가 100% 네 신랑 아니래. 네 신랑 아니고 네 뱃속에 애 있어라 했었고 어? 너 자손을 낳았어도 낳았어야 됐었다고 해. 그래 부정 들었고 애 낳을 생각 1도 하지 말고 헤어질 준비하는 게 좋아. 그게 엄마 가슴에 못 덜 박는 일이야. 너희 아버지 그 꼬라지로 살면서 어? 너희 엄마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좋아. 니네 집에 경사도 없어. 신가물 작살나게 나있어 여기. 네 동생 관제 물려있고 너 이혼수 들었고 이혼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얘 신랑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제가 결혼을 하는 건가요?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그게 몇 살 때 이혼수가 언제 들어가 있어요? 이 남자가 신랑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네 신랑감이 아니야. 네 신랑이 아니라고. 혼인신고라도 안 했을 때 지금이라도 헤어져. 그리고 니네 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손 있어라 했어. 삼신의 벌전 들었고 니 얘하고 백날 그 지랄해도 있잖아. 애 나온다 해도 크게 성분 없어. 애가 그대로 나올 것 같아? 관계도 안 해요. 애도 그대로 안 나와. 네. 심지어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랬으니까 빠른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네가 길 네가 갈 때 여기에 신감을 작살나게 있으니까 그 신의감을 걷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하나 깜빵 가든지 아니면 진짜 어디에 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거든? 난 점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 웬만하면. 근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잖아. 가가지고 니네 집에 가서 다 돌이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화가 나거든? 전부 다? 전신만신? 씨발 욕 나올 정도로? 네 아버지부터 해서? 정신 차려. 경사 1도 없어. 하루라도 빨리 어디 가서 이 신가물 액가물 전부 다 재우고 그리고 미친 새끼들 이거 다 또라이 직성들 전부 다 걷어내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진짜 애군 바친다. 그걸 후회하지 말고.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